초기 스켈레톤은 지금은 사라진 판금투구를 쓰고 나타나기도 했는데 추가 보호 기능은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초기 스켈레톤은 활 없이 화살을 발사했습니다. 갈비뼈라도 날리는 걸까요? 초기 스켈레톤이 사용하던 화살은 보라색이었습니다. 초기 스켈레톤이 죽으면 사방으로 화살을 발사했으며 플레이어가 주워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초기 스켈레톤 TMI 느낌이 강했나요? 약간 미래로 이동하죠. 과거 스켈레톤은 활을 지금과는 다르게 평범한 아이템처럼 들었습니다. 과거 스켈레톤의 텍스처는 팔과 다리가 동일합니다. 1.8 버전의 스켈레톤은 크리퍼가 폭발하려고 할 때 급하게 도망쳤지만 이 기능은 바로 다음 업데이트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과거 스켈레톤은 여기까지 하고 현재로 넘어가죠. 스켈레톤은 치유의 물약이 피해를 받습니다. 스켈레톤은 고통의 물약으로 체력을 회복합니다. 스켈레톤은 재생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스켈레톤은 독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날로 먹는 느낌이 강하네요.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발광효과의 아이콘은 원래 스티브였지만 지금은 스켈레톤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기가 없는 스켈레톤은 근접 공격을 합니다. 무기가 없는 스켈레톤은 좀비보다 빠릅니다. 태양이 떠있을 때 활이 없는 스켈레톤은 플레이어를 공격하고 싶지만 그늘에서 나올 수 없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때려도 나오지 않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런 현상이 위더 스켈레톤에게도 적용됩니다. 위더 스켈레톤은 태양에 타지도 않지만 말이죠. 스켈레톤의 89%는 오른손에 활을 들고 11%는 왼손에 활을 드는데 이는 현실을 참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 왼손잡이의 비율 또한 약 11%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른손잡이 스켈레톤은 두 손으로 활을 장전하는데 왼손잡이 스켈레톤은 한 손으로 활을 장전합니다. 스켈레톤은 쇠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스켈레톤은 플레이어보다 키가 큽니다. 마인크래프트 던전스의 스켈레톤은 뭔가 멋지게 폼을 잡습니다. 스켈레톤이 크리퍼를 죽이면 음반이 나옵니다. 충전된 크리퍼가 터져 스켈레톤을 죽이면 스켈레톤 해골이 나옵니다. 스켈레톤 해골은 내부가 비어있습니다. 해골 모양 현수막 무늬는 분명 완벽한 스켈레톤의 얼굴인데 스켈레톤 해골로는 만들 수 없고 오직 위더 스켈레톤 해골로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스켈레톤 해골을 부술 때 나오는 입자는 영혼 모래와 일치합니다. 50m 떨어진 곳에서 스켈레톤을 죽이면 저격 대결 발전 과제가 달성됩니다. 스켈레톤은 새끼 거북을 공격합니다. 스켈레톤의 몸무게는 스켈레톤입니다. 스켈레톤의 체력은 플레이어와 같습니다. 던전에 존재하는 스포너의 25%는 스켈레톤입니다. 스켈레톤은 물속에 가라앉고 익사하지 않습니다. 스켈레톤이 반대손에 물약이 묻은 화살을 들고 있다면 항상 그 화살을 발사합니다. 무한 마법 부여가 되어 있는 활이라도 물약이 묻은 화살은 소모되는데 스켈레톤이 들고 있는 물약이 묻은 화살은 소모되지 않습니다. 스켈레톤은 활로 인해 조각된 호박이나 잭 오랜턴을 쓰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스켈레톤은 네더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늑대는 스켈레톤을 공격하는 습성이 있어 스켈레톤은 늑대를 피해 도망갑니다. 생각해보니 늑대에겐 걸어다니는 간식일 뿐이죠. 스켈레톤이 늑대를 피해 도망갈 때는 플레이어를 무시합니다. 스켈레톤이 가루눈에 있으면 스트레이로 변합니다. 스켈레톤은 난이도에 따라 명중률이 달라집니다. 스켈레톤 해골을 쓰면 플레이어를 인식하는 스켈레톤의 감지 범위가 줄어듭니다. 머리가 두 개인 스켈레톤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허리가 잘린 스켈레톤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활을 끌고 다니는 스켈레톤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스트라이더를 타고 있는 스켈레톤은 뒤틀린 균 낚싯대도 없는데 공격하는 동안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위더는 스켈레톤의 화살을 튕겨냅니다. 다시 마법 부여 방어구를 입고 있을 때 스켈레톤의 화살을 맞으면 스켈레톤도 데미지를 받습니다. 아기 좀비는 있는데 아기 스켈레톤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하죠? 베드락 에디션의 스켈레톤은 물속에서 근접 공격을 합니다. 이라고 합니다. 뭐 확실한 건 스켈레톤만 알겠죠?